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한 주간의 가운데 있는 수요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 성수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수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에서 예배가 이게 뭐 기초요, 토대요, 뿌리요.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예배 중에서 주일 예배는 예배의 심장,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예배의 기둥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할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4장 10절, 1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무슨 문, 망대 이런 묘사가 나오지요.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 10절의 본문에 근거해서 지금 이 스가랴서 14장이 묘사하는 예루살렘은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도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료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답게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작동되도록 그렇게 헌신한 참 성경에서 귀한 지도자입니다. 어쨌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4장 10절에 참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될 것이다. 근데 아라바는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산성 도시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아라바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요단강이 나오죠. 그 요단강 저지대, 요단강 하부지대, 거기가 아라바입니다. 근데 요단강 저지대는 해발 수면, 그거를 기준으로 볼때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사해가 이게 해수면, 평균 해수면보다 근 400m 가까이 낮거든요. 요단강 저지대 아라바는 해수면보다 한 300m가 더 낮아요. 그런데 온 땅이 아라바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온 땅이 해발보다 300m 정도 더 낮은 평평하게 그렇게 된다. 이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본처에 있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다. 예루살렘은 원래 해발 800m. 그 본래 있던 곳에 높이 들려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해발 고도보다 300m 아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800m. 그러면 1100m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는 종말에 될 일에 대해서 그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 모든 데는 완전히 1100m 아래 밑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사방이 다 평평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뚝 예루살렘 하나만 높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그렇게 높아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이 10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평화, 평안, 샬롬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예루살렘은요,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그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왜 중요할까요? 성전이 뭐 특별한 돌, 특별하게 지어져서 그게 아니고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안쪽 깊숙이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예배의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되는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10절, 11절에서 주변의 모든 것은 다 평평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만 그것보다 1100m가 높이 우뚝 서 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마지막 종말의 날에는 영광스럽게 예배, 그게 중심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맨 마지막에도 보면 그 마지막 날에는 초하루와 그리고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이게 역사의 종말,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 그 이루어지는 그 목표 지점에, 거기서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 요한계시록 보시면 거기에서 뭐 천사들, 그리고 뭐 24장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지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예배를 참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영과 진리로 정성스럽게 드리시나요? 여러분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 또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들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도 그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지요. 그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공간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배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복된 날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4장 10절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고 또 깨닫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하루 내내 우리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